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길드 가르라. 서머저 월드 아레나 길드 배틀. 오늘 본선 8경기 첫 경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진행과 해설과 프로듀싱과 기타 잡무 등등을 맡은 심영 인사드립니다. 자, 이 길드 배틀 첫 경기부터 이제 좀 긴장되네요. 오늘 경기 바코드 길드 내전이 벌어지는데, 자, 선수분들 지금 다들 입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좀 선수 소개와 룰 소개 등등을 마치고 경기를 진행할 텐데요. 10분 쯤에 경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있는데, 아, 대진표를 보여주기 앞서 가지고 대회 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면 좀 설명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마모코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월드 아레나 길드 배틀 룰을 설명하게 된 마모코입니다. 오늘도 똥손의 영향으로 신비는 번개 하나 치지 않고 화창합니다. 실레나 룰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 25성 실레나 룰을 따르고요. 선픽 후픽 순서는 매 경기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선수 엔트리는 대전 순서를 비공개로 운영진에게 제출하여 경기 시작 전에 동시에 공개하게 됩니다. 선수는 자기와 같은 순서의 상대와 맞붙으며 3판 2선승의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결승전은 5판 3선승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2선승, 결승전에서는 3선승을 따낸 선수가 세트 스코어를 획득하며 3세트를 먼저 따낸 길드가 승리하게 됩니다. 때문에 대전 순서 또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월드 아레나 길드 배틀 룰 설명의 마먹부였습니다. 빠빠이. 죄송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5명의 선수가 5세트 경기를 진행하게 되고 세트 코 3세트를 먼저 취득한 길드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좀 큰 대회 진행하다 보니까 긴장돼 가지고 그래. 죄송합니다. 아이고, 근데 생각보다 혼자서 막 이것저것 하려니까 좀 정신이 없긴 하다. 예. 일단 이번 대회 본선에 올라온 8개의 길드를 소개시켜드린 게 먼저겠죠? 자, 대진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8개의 길드입니다. 똑같은 길드가 보인다고요? 한 길드에서 여러 팀이 출장했어요. 자, 오늘 경기를 하게 될 바코드 1팀, 바코드 3팀, 그리고 내일 경기는 콩코드 2팀, 그리고 스노우 길드, 그리고 목요일 경기는 기적 1팀, 그리고 으르렁 길드,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바코드 2팀과 리폼 길드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강 경기를 마치고 나서 시청자 이벤트는 오늘 없어요. 예, 준결승과 결승 때 시청자 이벤트를 빠방에 준비해놨으니까 오늘 이벤트 없다고 해서 좀 뭐 미리 나가지 마시고요. 본선 경기가 끝나면은 베스트 매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오늘 5개의 세트 경기가 있잖아요. 5개의 세트 경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치열했다, 가장 재밌었다 하는 경기에다가 투표를 해주시면 많은 득표로 한 매치를 진행한 선수들에게 상품이 부여됩니다. 예, 경기 관람 잘 해주시고 재밌었다 생각하는 매치에는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모든 경기가 끝나고 투표 등록을 할게요. 자, 오늘은 혼자 중계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 혼자 진행하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야삐님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경기를 진행하게 될 바코드 1팀과 바코드 3팀의 선수 라인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별풍선은 오늘 메시가 뜨지 않습니다. 별풍 감사합니다. 어? 자, 바코드 1팀. 그야말로 바코드의 정예들이 출전했죠. SWC 출전자들만 지금. 자, 자유선수. 프리덤이란 아이디로 출전했죠. 그리고 켄이란 아이디로 유명했던 켄 선수, 벤 선수. 그리고 루키 선수. 그리고 바코드의 길드마스터 뽑신 선수. 나무 선수 등이 바코드 1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에 맞서는 바코드 3팀. 바코드 주류 선수들에 대한 이 반감으로 반란을 일으키겠다. 어? 뒤집어 보겠다. 이런 각오로 출전했습니다. 당구 선수와 탁탁스 선수, 오리 선수, 심얌홍 선수. 심얌홍이 아닙니다. 그리고 곰 선수.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음악 모르시는 분들 많네요. 서머즈 음악인데. 자, 그러면 선수들 준비가 끝난 대로 바로 1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선수 대 당구선수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 아프리카 메인은 토요일에 걸어주기로 했어요. 준결승에. 예, 제가 신청을 준결승이랑 결승에만 배너 걸어달라고. 예. 당구 선수가 몹을 좀 본다고 좀 기다려달래. 어? 경기 지연 행위로 보여줄 수 있으므로 레드 카드를 부여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어디 있냐? 어. 1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구 선수의 선픽. 소리 안 나네. 자, 풍요정화 선픽 나왔고요. 자, 이에 맞서는 자유 선수의 픽은 자, 비패퀸 풍사막. 자, 무난한 픽. 어? 자, 불사막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번 버프 이후로 좀 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몸이 나왔어요. 자, 비패퀸이 너프가 돼가지고 선픽으로서 좀 약간 약해지지 않나 싶었는데 자유선수가 이제 비패퀸을 기원하는 모습이고요. 자, 불뱀이 등장했죠? 불뱀과 풍라클. 공격적으로 나가는 자유선수. 이에 맞선 당구 선수는 무로공과 풍드나. 아, 공속으로 찍어 누르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불뱀이 있는데 풍드나 할 거 했다는 거는 불뱀을 배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자유선수의 비다크 나왔고요. 불발과
불뱀이 벤당했네요. 자, 당구 선수는 불뱀을 배날 의도였으면 이제 무로움보다는 좀 더 풍락크를 견제할 수 있는 뭔가를 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경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유 선수의 비다크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폭탄 하나 더 걸리나요? 폭탄 걸렸죠. 힐러가 없어요. 지금 이 폭탄 걸린 순간 사망입니다. 자, 당구 선수의 풍드나가 흡혈작일지 폭주작일지가 좀 궁금하네요. 자, 맥으로 힐을 뺐고요. 자, 맥을 뺐었습니다. 쿨도 밀었고요. 이거 좋아요. 불사막과 풍요정왕의 콤보 좋습니다. 일단 스킬로 먹고 사는 애들 한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자, 빠르게 풍라클 혹은 비다크를 제거해 주기만 한다면 승산 있습니다. 자, 폭탄이 근데 두 개야. 자, 풍누나 경유도 못 경유 한번 못 지르고 사망. 폭탄이 왜 두 개나 걸렸을까? 폭주가 터졌기 때문이죠. 풍라클의 평타 게이지업 요게 좀 풍두나한테 안 좋았던 것 같아. 풍라클을 보고도 풍두나를 픽한 거는 좀 실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모로 당구 선수한테 좋지 않은 픽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뺏어주고 자, 비다크. 하지만 비다크를 잡아준다면 2대3이지만 잡아준다면 모릅니다. 마르뽕이 쿨 밀고요. 쿨 다시 살려주고 수면. 아까 밀었다 싶었는데 벌써 돌아왔네요. 아직 나 풍요조왕은 잠들지 않는다. 커피를 마셨거든. 어우, 폭탄 굉장히 많이 거는 것 같죠? 풍두나 때문이야. 오히려 자유선수의 풍라클이 상대방 풍두나의 패시브를 더 많이 이용해 먹은 느낌이에요. 자, 아이고.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갑니다. 자, 이번에도 당구 선수의 선피. 아니! 자, 이거 뺏었죠? 명백히 도발입니다. 같은 길드원에 대한 도발. 네 불사막 따위는 뺏어서 이겨줄게. 이런 느낌. 쌍사막. 이것이 그 유명한 사하라 사막의 쌍봉낙타 조합인가요? 쌍사막. 자, 그에 맞서는 당구 선수는 물리치. 자, 물리치 CC가 안 통하는 법이에요. 자, 이건 즉슨 풍사막은 변하지 않겠다. 물리치 패시브를 다들 모르신 것 같은데, 물리치는 그 브로운 같이 CC가 안 통해요. 아, 물리치를 보고도 불배에 고른다. 이거는 물리치를 배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진짜 물리치를 물러보고 있습니다. 자, 불사막과 불뱀이 물리치를 상대로 극간놈 버틸 수 있어 이런 느낌. 물리치가 은근히 딜이 세거든요? 반각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바로 선 면역 들어가고 풍향이 바로 벗겨지죠. 하지만 요종왕이 쿨을 주기 앞서가지고 사막이 재우겠네요. 좋아!
기분 안 좋아요? 자, 물리치가? 아까 한번 걸어주고? 아, 불통통이 안 걸렸네요? 방가 한번 걸고 한 대 치면은 불뱀이나 불사막은 사망이 이를 것인데? 자, 다시 한번 쿨미! 자, 이번에 밀었습니다. 불사막은 쿨밀이 통하지 않으면은 스킬 쿨이 돌지 않죠? 자, 풍향. 아, 여기서 침묵을 씁니다. 자, 절망 풍향아. 잘 들어왔어요. 자, 2번 스킬 남아있을 것 같은데. 공감을 겁니다. 자, 불뱀. 풍만한테 반깍이 안 걸렸어요. 반깍 풍만한테 걸리면은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자, 비패킹 쉬죠? 자, 물리치가 턴만 잡으면은 뭔가 해줄 것 같은데 턴을 못 잡아요. 자, 슬로우 묻혀주고! 어이구, 반격. 자, 물리치! 어? 물리치를 물러본 자유선수한테 응? 쓴맛을 보여주느냐? 물리치가 뭔가를 해주느냐? 고가 걸렸어요? 해주냐? 자, 불뱀의 턴에 쓰기. 지금 턴 수급이 너무 차이 납니다. 당구 선수의 물리치 픽. 역시 안 쓰는 몹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주면서 끝날 것이냐? 쿨 증가. 아, 이거는 풍요 정황 바깥 걸었으니까 잡겠다는 거죠? 사망. 자, 여기서 풍말이. 역시 사망. 자, 하지만 물리치가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세트. 자, 자유 선수가 2대0으로 여유롭게 승리했어요. 자, 다음 세트는 벤 선수 대 탁탁스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바코드 3팀 1팀을 넘어서서 없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세트 1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벤 선수의 선픽. 바코드 길드가 센가요? 세죠. 국내 최고의 실레나 길드 아닙니까? 자, 풍사마 선픽. 자, 이마스는 탁탁스 선수의 픽은 비패킹과 풍요정왕. 자, 불발과 암드나가 나왔어요. 이거는 바코드 길드의 주류 메타인가요? 불발보다는 비패킹을 먼저 가져가는 모습. 자, 일단 암드나 불발이 나왔고 탁탁 선수 암사막 풍극지. 자, 이거 CC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느낌이죠. 자, 암사막 이거 면역이 없는 상황에서는 되게 무섭습니다. 지금 벤 선수가 면역을 하나도 픽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면역너를 픽하던가 대책이 있어야 돼요. 자, 벤 선수의 선택은 풍사막 물어공.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부실한 면역을 안고 갑니다. 자, 탁탁 선수 이대로 CC로 밀어붙일지. 마지막 몹은 CC몹이 나올 공산이 좀 커 보이는데.
과연 풍일레이디 이거 괜찮은 선택 같죠? 자 이렇게 되면 탁탁 선수 풍사막이나 풍아프 같은 거 배나고 자 면역이 없는 적을 유린하는 구도로 가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탁탁 선수의 선택은? 암드나, 암드나면 더 나쁘지 않죠? 암드나는 좌우간 배나고 보자, 이런 속담도 있으니까. 자, 지금 암사막, 속리더 24%? 불발 속리더 33%인데, 자, 이거 누가 선턴을 잡느냐가 좀 중요하겠네요? 비패킹이 선턴을 잡으면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신속이 좀 가능하죠? 자, 무로공이 선피. 선턴. 이러면 자 재울 수가 있는데 풍일레이디 자 방카 한번 걸어주나요? 어? 바로 포획을? 사막도 아니고 무로공을? 이 경우면은 사막을 벗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자, 어쨌든. 자, 푸아프 쿨을 밀고요. 자, 이제 깨어날 때까지 버티면 돼요. 쿨 밀어놨기 때문에, 풍엘레이디만 어떻게 일어나서, 2수, 3수 콤보 쓸 수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거 방금. 반각을 지 혼자 풀었어요. 반각 풀렸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수면 2턴 그까이 거, 괜찮아요? 튼튼해? 비패킹을 끼웠어요? 다 지었나요? 지었죠? 자, 여기서 폭주 터지면 바로 끝나고요. 자, 반격! 침부까지! 아, 폭주는 안 터졌는데. 자, 이제부터! 자, 침묵 쇼 가죠! 너희 자식들 면역을 안 골랐다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콤보 나옵니다. 자, 2수 조각내기! 쿨 다시 주고, 힐 주고요. 자, 풍엘레디, 누굴 노리냐? 사막이냐? 하프냐? 사막이냐? 하프냐? 사막 노리네요. 다시 한번! 이번 스킬? 아니야, 저주! 침묵 또 걸렸고요! 자, 이론상 암사막이 선픽이면은 4턴 침묵입니다. 저항이 걸릴 수가 없어요. 자! 바코드 1팀 상대로 바코드 3팀이 승리를 거두느냐? 마레뽕인! 자, 정화의 손길? 나왔구요. 불발 패시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원행이! 자, 불발을 쿨 밀었으면은 이때 하나 잡아줬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네요. 살았죠? 하지만, 아직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분신격! 폭주도 잘 터지고 괜찮습니다. 다시 비패킨 힐 줬는데 쿨 줬는데 힐을 못쓰게. 자 암사막 이번 침묵은 옛다 내놓습니다. 자 비패킨 사망할 것 같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라? 지금 사막이 일단 비패킹 잡혔고요. 다시 한번 조각내기. 자 이거 의외로 지금 벤 선수가 잘 버텨가지고 자르지 못했어요 지금. 사막 하나 잘랐는데
자, 이거 헬레이드 잡히면은 좀 모릅니다. 아니,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죠? 헬레이드가 설치는 시간 동안에 의외로 잡아내지 못했어요, 몹들을. 어우, 잘 버텼습니다, 벤 선수가. 이중허리. 자, 하프. 아무것도 못하지만, 3타로. 50을 일단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50이 지금 면역으로 보호하고 있어가지고, 또 밀고요. 타이트. 아. 자, 이걸 버텨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벤 선수. 아,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쿨밀기가 좀 아쉽네요. 불발을 쿨밀고 바로 한 마리 또 잡아냈으면은 빠르게 한 마리 끊어낼 수 있었는데. 자, 바로 두 번째 대결 갑니다. 이번에 벤 선수의 선픽 풍사마. 자, 탁탁 선수 살짝 멘탈에 상처난 느낌이죠? 지금 벤픽에 주저함이 있었어요. 원래 1패를 하게 되면 좀 소심해져. 자, 이런 다전제 대회의 경우 이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심해지면 안 돼. 자, 암드나 불발 났고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벤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탁탁 선수의 선택은? 자, 5초, 4초, 3초. 자, 암사막 풍극지 똑같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도 남은 픽이 똑같이 갈런지. 아까 벤 선수 면역력을 좀 부실하게 가져간 것 때문에 탁탁 선수가 풍엘레를 픽한 거 굉장히 판단이었죠. 자, 이번 픽은 어떻게 될지. 과연 블라클. 아, 블라클 풍아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풍레이드로는 좀 위험하고. 자, 불닭이 났습니다. 암사막의 반값과 불닭의 콤보. 아, 합해지면 무시무시하죠. 제가 볼 땐 탁탁 선수의 배는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암드나 배날 것 같아. 왜냐면 암드나가 귀찮으니까. 불닭을 배나면 유지력으로 이긴다고? 비패킹인데? 유지력을 이길 것 같진 않은데. 유지력은 비슷해요, 제가 볼 땐. 자, 두 번째 게임 갑니다. 자, 선턴은? 암사막. 침묵 한번 걸어주고. 지우나요? 자, 비패킹 일단 지었고. 흐름입니다. 공속 순서가 절묘했어요. 암사막이 반드시 풀이 밀리는 구조. 자, 평타로 첫 타깃이 뭐냐? 풍아프 혹은 불발 롤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마녀의 저주. 이것이 바로 암사막의 힘이죠. 자, 올침묵. 환기. 자, 이제 공업까지 들어가면은 자, 반드시 한 마리가 죽습니다. 자, 풍아프 사망. 반드시 한 마리가 죽어요. 자, 불닭 픽이 굉장히 주요했어요. 콤보가 아주 굉장합니다. 블라클의 패시브로 인한 회복이 통하진 않아요. 치유물 같았네. 자, 이거 바가 걸려있어가지고 이제 뭐든 한 방이거든요? 불닭한테? 불닭은 방깡만 있으면 뭐든지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자, 암사막 침묵 뭐 하프한테 걸어주겠죠? 필요하지마! 사막 걸었네. 자, 하프 죽이고! 힐 주고! 침묵.
실수가 아니면은 스킬을 쓸 수 없습니다. 빛나 걸어주고. 다시 한번 공어.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공 반각이 없어도 한 방에 붙습니다. 공어만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불닭은 원펀맨이 되거든요? 공어만 있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1대1이 됐어요. 한경희 씨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거. 자, 첫 세스 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코드 3. 자, 이번에는 벤 선수 선픽. 자, 이거 탁탁 선수가 굉장히 마지막 픽이 좀 크리티컬해요. 벤 선수의 허를 찌르는 뱀픽을 주요하게 합니다. 이렇게 파일럿 실력이 좋았나요? 탁탁 선수? 자, 불바람드나? 탁탁 선수? 이번에도 암상 풍치 나오겠죠? 여태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뭘 고민해? 그냥 골라 빨리. 자, 그렇지. 여태 그렇게 게임해왔잖아. 똑같이 픽할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두 픽이 중요해요. 벤 선수 지금 계속 4, 5픽에서 파회를 당하고 있어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암사마 이매력도 좋을 것 같은데. 블라클 블리치. 블라클 블리치가 암사막을 막기에는 그다지 적절치 않다는 게 방금 증명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자, 탁탁 선수의 선택은? 이거 또 불닭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 불닭 나왔네요. 암사막이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벤 선수는 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암사막을 배내보는 것도 노려봄직합니다. 아무래도 탁사 선수는 또 암드나를 배낚았고. 자, 불닭을 배냈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암사막한테 좀 괴롭힘 당하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죠? 자, 암사막의 괴롭힘을 견뎌내고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아까 전에 보니까 벤 선수 허리가 굉장히 단단했어요. 중간에 풍엘레이디 공세를 버텨내고, 자! 턴백 썼습니다! 자! 스턴 노리냐? 슬로 거냐? 스턴 노리죠! 자, 풍찌, 스턴. 자, 다시 턴 노렸어요? 자, 슬로 먹여주냐? 아, 극지를 먼저 잡으려고 하네요. 자, 블리치! 턴을! 자, 이거 한 번 더 먹으면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자, 과연! 턴 수급이 굉장합니다. 풍찌 바로 잡히나요? 자, 풍찌 바로 잡히나요? 자, 이거 벤 선수한테 운이 따르나요? 잡혔어요! 자, 이러면 이제, 브리치가 큰일 했네요. 대머리 파이팅. 자, 어떻게든. 자, 수를 맞춰야 됩니다. 3대3으로. 불발을 잡던, 블리치를 잡던. 자, 만년 저주. 아, 아까는 불닭이 있어가지고, 바깥 걸고, 누커가 있었는데, 이번엔 좀 마땅한 누커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아. 탁탁 선수 블리치 욕하면서 GG를 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세트도 바코드 1팀 벤 선수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세트는 좀 아쉬웠네요. 1대1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다음 3세트 이번 세트에서 바코드 3팀이 이겨주지 않으면은 바코드 1팀의 승리가 확정됩니다. 루키 선수와 오리 선수의 대결. 자, 선수 준비가 된 대로 바로 시작합니다. 자, 루키 선수의 선픽. 자, 풍사막. 풍요 뷔페 퀸. 아, 여기까지는 바코드 일드의 수많은 연습 경기로 인해 다져진 메타인 것 같은데, 불선이 나왔어요. 자, 불선이 출현했습니다. 자, 루키 선수는 암나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맞서는 오리 선수는 불선인. 자, 이거는 CC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마인드예요. 자, 루키 선수 불발에 암나크레 비다크. 이 두 마리는 좀 반칙 같은데. 자, 우리 선수 아마 알고 있었겠죠? 루키 선수의 그 모프를. 자, 어떤 대책을 세울지. 자, 뭔가 불선이까지 났으면은 CC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자, 풍말이 났어요. 풍말이면은 이건 비다크 무조건 변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비다크 벤 안하면은 오리 선수 그냥 난리납니다. 자, 불선인과 비다크가 벤당했어요. 자, 근데 의외로 할만합니다. 지금 이거 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요정해왕 잘 있고요. 풍말 폭주가 잘 터져주거나 아니면 저 수염나 할배가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일을 좀 잘해준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 자, 암나클 폭탄은 비페퀸이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사바쿨 믿냐? 수염! 오! 잘했어! 야, 이게 얼마만이야? 어? 불선인이 저항이 안 뜨네? 야, 어쨌든 첫 턴 콜믹이 성공했고. 자, 이제 반가 걸리지만. 암나크리 폭탄 걸어주고. 레이더부터 걸어줍니다. 지금 절묘하게 비페퀸보다 풍발이 턴이 빠를 것 같은데. 이런 변신을 못하죠. 쉴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수면이 걸려버렸어요. 자, 풍발을 어떻게든 턴을 잡게끔 해야 됩니다. 풍말이 어떻게든 물말을 잡아줘야지 그때부터 나머지 요정해왕이 설칠 수 있어. 자, 이 물말이 얼렸어 이번엔. 지금 루키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풍말을 견제해줘야 돼요. 풍말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리 선수의 경우는 이제 풍말이 어떻게든 사기를 쳐줘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힐을 쓸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힐을 안 쓰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암나클이 3수 써버리면은 좀 망하니까. 아, 쿨을 밀었네요? 아, 사막 쿨을 요정이 밀었기 때문에 쿨 밀 지금 여기 써도 된다 이런 마인드. 나쁘지 않습니다. 자, 환기 좋고요. 자, 스턴 쓰자. 불발 어떻게 밀어야죠? 불발만 밀면 돼요. 불발만 딱 밀어주고 물말 잡아주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 물말이 쿨이 있었기 때문에 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불발밀고 빨리 잡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반각 안 걸렸고요. 아, 방금 공각이 공각 걸렸죠? 중상황 평타, 중상황 평타였구나. 자, 힐을 아까 써버렸죠. 풍말이 지금 변신을 한 번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변신하나요? 자, 이제야 변신 처음으로 합니다. 암나클 처음 잡아주고 이제 불발 패치 빠졌고요. 변신해서 만약 여기서 폭주 한 번 더 터지면 그냥 그대로 게임 끝납니다. 안 터져서 아직 약간의 희망이 남아있는데 지금 굉장히 불리해요. 루키 선수 자, 쿨은 쿨대로 계속 밀리고 빛나 걸고 폭탄 한번 걸어주나요? 좋아. 안될 때는 끝까지 안되죠. 암나가 잡히나요? 잡혔어요. 물발 견제 갑니다. 자컷꿈. 과연 3대3이긴 한데 수적인 열세는 없지만 굉장히 루키 선수가 답답한 상황. 자, 풍발 변신 피할 수 없는 상처. 자, 변신해서 평타한데 꽁 때리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순식간에 2대3. 아까 걸고 폭주 터지나요? 터지면 또 역전될 수 있죠? 안 터지네요. 여기서부터 아! 뭔가 잡나요? 잡았어요! 자, 2대2! 자, 레알 긴장감 넘친 한방! 자, 쿨초기야! 레인노보! 스톱! 평타로 잡아줍니다! 저항! 아, 역시 마지막은 수염답게 저항인데 지금 불발이 딜이 좀 있습니다. 혹시나 불발이 터져서 지금 불량 먼저 잡아버리면 모를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어? 잠시만요. 방깡이 튀겨지고 폭주가 터지면서 안 터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리 선수의 승리. 자, 우유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경기가 나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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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지. 잠만, 잠시만. 자, 두 번째 세트. 자, 루키 선수 풍사마 선픽에 오리 선수 풍요정화 비패킹. 자, 이 맞서는 루키 선수는 자, 아까처럼 암나크를 꺼내겠죠? 오, 자, 불발 암나클. 일단 본인의 시그니처 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서도 불선인 또 나오나요? 불선인 선인 풍드? 풍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선수 혹시 24% 공성리더 매니아인가요? 성리더 매니아? 자, 면역 나왔죠? 풍드 보고 나니까 이제 면역 띄워야겠다는 생각 들었죠? 자, 풍요 고르고 물선인. 자, 이에 맞서는 오리 선수의 픽은? 왠지 CC로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 자, 브리치. 자, 이거 물선인 벤이죠, 무조건? 무조건 물선인 벤 나옵니다, 이거. 100원 걸게요. 자, 100원 걸었어. 자, 누가 나한테 줄 거죠? 자. 자, 이거 이번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이거 지금 비단업들 상대로 굉장히 뱀픽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선수. 어? 제송? 자. 암나클, 이번에도 폭탄. 자, 폭탄 한번 거르고. 갑니다. 열창! 풀 증가! 자, 이러면 또 이제 풍삼하기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지가 내고? 어,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축복? 자, 풍말이 얼마나 사기를 쳐 죽느냐. 자, 비패킨 아니면 풍들을 산턱에서 잡는 게 좋죠. 걔들이 보통 체력이 약해요. 자, 걸어주고, 안 걸렸지만, 폭주가 한 번. 폭탄 걸어주고, 자, 이거, 비피게 이제 죽었죠? 레이너부터 먹고, 어? 이거 풍드한테 쿨을 준다면? 그래도 삼수가 사라진 않죠? 깜빡했다. 자. 자, 멸망의 창! 비패킹은 확실히 죽었어요. 수면. 지금, 비패킹이 죽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 선수가 유리합니다. 지금 CC를 무한대로 날리시는 이 토대가 마련되고 있죠? 어? 여기서 폭발이? 뭔가 딴지를 걸을 수 있을지? 피할손 상처! 자, 풍도 딜적인 것 같죠? 체력이 쑥 깎인다. 자, 평타 스턴! 아, 폭탄 터지고요. CC 잘만 돌리면 되는데. 한기. 아, 풍도가 죽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너무 낮아요. 잠깐. 풍도. 풍유니콘? 쉴드 거나요? 혹은 변신? 거네요. 자, 사막 풀이 돌았고, 아, 역으로 CC 걸리네요. 어, 나쁘지 않은 구도였는데, 이 공속 부분에서 좀 약간 차이가 났나? 예, 어느 순간 시나브라하게 역전했습니다. 풍두가 날카로운 픽이라고 봤는데 의외로 많이 못해줬어요. 뭔가 일을. 자, 세트 스코어 1-1. 자, 마지막 경기. 자, 이번에 오리솔스 서픽 풍요 가져왔죠. 자, 이러면 루키 선수는 비패킨 풍사가 가져가겠죠. 어, 바코드 길드의 뱀픽 특징이 나옵니다. 비패킨을 가져가요. 제가 알기로는 불발을 많이들 가져갔는데 비패킨을 먼저 가져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오리 선수의 픽은 무로공 불발. 자, 무로공이 암나클 상대로는 조금 아쉬운 게 자기 혼자 버프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암나클이 벗기기 되게 좋거든. 자, 이제 무로공 견제할 수 있는 암나클과 풍발 동시에 나왔죠. 어? 오리 선수 비담이 있었네요? 자, 블리츠와 디펜더 동시 출격? 이거는 완전 풍말이 바보됐죠? 이제 풍말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거. 어, 이거 완전. 자, 이거 반전의 드라마? 풍말을 똘추로 만드는 뱀핑? 지금. 이제 풍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둘 중 하나를 뱀내도. 자, 이거 풍사막 혹은 비패킨 혹은 물량만? 어, 이거는 뱀픽 싸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눈치 싸움이 좀 보여요. 물량만이냐 풍사막이냐
비피키냐? 자, 지금 서로 뱀픽이 맞물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 선수의 선택은? 암나클! 짧게 되면 이제, 루키 선수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게, 이, 블리치를 물려만이 충분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물려만 빠르게 잡아내면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자, 비펜더 뱀픽보다는 블리치 밴을 예상한 것 같은데, 완전히 허를 찌는 것 같아요. 자, 바로 벗겨주죠? 일단, 수면 나올 걱정은 덜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오리 선수 입장에서는 물량만은 빨리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빅패킹을 선택이 됩니다. 이제, 풍 유니콘을 제외한 다른 몹들을 때리려면 풍 유니콘이 게이지를 습득하죠. 턴속이 빨라집니다. 낙인. 자, 지금 면역이 뜨는 거 뭐. 일단 비패킹만 때리는 모습. 자, 비패킹 선타겟팅. 자, 쉴드 노리나요? 쉴드? 쉴드 줄 것 같죠? 쉴드, 비패킹 보호해야죠? 어? 자, 비패킹 평타 한 번. 싱크홀. 비패키 일단 힐 한번 들어왔는데 몰수! 낙인! 또 비패키 타방! 자, 뜬금없이 터렛드! 자, 비패키 죽어버렸어요! 자, 변신할 수 있는데 야, 설마! 터렛드 할까? 못하죠, 자 무릉 빨리 잡나요? 다시 변신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겁없는 행동이야. 블리치 상대로 변신. 자, 지금 루키 선수가 좀 당황한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타이팅이 계속 분산되고 있죠? 어? 지금 블리치 죽었어요. GP의 사망. 절묘한, 이 절묘한 데미지 세팅. 자, 이거 블리치가 잡히면 또 모릅니다. 야마낭 먼저 턴 획득하고 여기서 변신을 하면은 좀 위험해. 자, 이렇게 될 수 있었거든. 이렇게 될 수 있었단 말이죠. 몰수. 자, 낙인. 자, 근데 물량만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물량 빨리 잡아야 됩니다. 빛나면 걸어주고 물량만 잡으면 승리할 수 있고, 빛나가 걸고, 자, 물량만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돼요, 계속. 빛나가, 빛나가? 낙인? 자, 이거 걸렸죠? 폭주 좋아요. 좀 더 버틸 수 있겠네. 자, 계속 빛나가 걸어주면서, 최대한 버텨나가면서, 물량을 잡아내야 됩니다. 몰수? 오케이. 빛나가 때문에, 게이스도 못했고요. 물량만을 만약 잡는데 성공한다면, 자, 터이트. 또 빛나가? 마력봉이는? 자, 이거 마력봉이는, 과연 인자? 어떻게든 물량 빨리 잡는 게 좋을 것 같단데. 낙인? 환기! 자, 빛나가? 아, 불발 죽으면 이거 어디지 않나요? 아! 물량만을 앞, 어? 두고 치열한 싸움 끝에! 어, 루키 선수가 승리했네요. 자, 오리 선수, 이거, 처음에 매치 시작됐을 때 점수 차이로 왔을 때는 압도적인 경기가 예상되는데, 그래도, 루키 선수를 상대로 선전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코드 1팀이 3세트를 거둬가서 승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남은 경기는 진행합니다. 드디어 나섭니다. 바코드의 길막 뽑힌 선수와 바코드 3팀의 짭퉁
심얌홍 선수. 자, 4세트. 저 심얌홍 할 때 얌자를 좀 빨갛게 칠해달라고 주문할 걸 했어. 4세트 갑니다. 자, 뽀핀 선수! 나한테 걸지 말고, 딴 사람한테 걸어야죠. 자, 갑니다. 자, 신얌홍 선수! 풍삼아! 자, 뽀핀 선수, 이해 맞으면? 오, 풍 요정한가? 물팔라 피겠습니다. 자, 비패킨 안 가져왔어요. 오늘 바코드 선수들 중에선 처음이야. 자, 쌍나클. 이거 뽑신 선수한테도 안 나클 있지 않나요? 뺏어갔습니다. 하지만 뽑신 선수 다른 비담이 좀 있죠. 암사막 있죠. 암사막과 풍이야. 이거 피 튀기는 공속 싸움이 예상됩니다. 자, 공속 한번 이기려고 속리도 한번 더 가져갈 법한데. 자, 속리도 한 마리 더 나오나요? 자, 풍해왕 요즘 좀 뜨고 있죠. 예선에서도 빛의 선수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삼나클, 삼나클. 자, 20 리더의 삼나클. 이거 뭔가요? 이 오라클 자랑하기 되는가요? 자, 뽑힌 선수의 마지막 선택은? 공속으로는 이 어렵다는 걸 알았을 거야. 자, 다른 대책을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염! 자, 삼나클 대 쌍수염! 자, 이거 뭔가요? 뭐, 예능 픽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래도, 그럴듯해! 조합들이. 자, 지금 일단 송리더 배는 제쳐주고. 자, 뭐랄 것인지 암나클이나 풍삼화 배냈고 암삼화 배냈네요. 폭탄 중에 하나를 배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속에서 현격한 차이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자, 과연 쌍나클, 삼나클의 힘을 보여줄런지. 자, 폭탄 하나 걸어주고. 자, 폭탄 떠넘길 수 있습니다. 폭탄 떠넘길 수 있어요. 자, 떠넘길 수 있지만 과감하게 투쳐. 두발 걸고. 자, 떠넘기나요? 스턴 거나요, 그냥? 멸창! 자, 침묵 거나요? 메가 쓰나미. 객각을 먼저 합니다. 자, 불의 왕. 일단 포탄을. 오, 근데 실드가 아까 안 벗겨졌네요. 다행히. 자, 블라클 지금 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반경 마구마구 터지고 절망 후적부터 터집니다. 울팔라의 타겟팅은? 요정왕 3번 스킬이 있는 것 같은데 불발 밀어줍니다. 일단 울팔라 벌써 반피예요. 레인업스터! 자, 이거 블라클이 왠지 뭔가 일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일단 환기 줄 것 같고. 이거 빨리 블라클 잡지 못하면 좀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스턴. 이제 경로. 타이트! 불발까지! 자, 이거 지금 생각보다
뽑힌 선수 몹들의 체력이 많이들 깎여 있어요. 자, 레인더부터 후딱 잡아줘야 될 불발이 지금 만피고. 자, 이대로 중반 넘어가면은 감당 못합니다. 자, 일단 암나클 잡던 건 잡고 나서 바로 블라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절망의 턴이 한 번도 안 터져가지고 쉴드가 분량을 보여주지 못했네요. 자, 이거 블라크를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블라크를 잡아낼 딜이 나올지. 자, 오, 이 물팔라 딜작인 것 같죠? 데미지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블라클은 체력이 좀 많이 찼네요, 또. 이거 물팔라 잡히면 이거 이제 블라클 못 잡습니다. 자, 이거 GG. 자, 블라클이 굉장한 캐리를 하며, 자, 1경기 따냈어요. 자, 길마를 상대로 짭퉁이 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짭퉁의 선피. 자, 자꾸 저 발음하려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심얌홍 짭퉁이라 부르겠습니다. 자, 풍사막 선피. 자, 맥법 선수 물팔라 또 가져갈런지. 아니면 암나클, 아, 암나클 뺐죠 이번엔. 암나클 뺏기고도 이길 수 있다, 요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좀 큰 코를 다쳐가지고 이번엔 암나클 가져옵니다. 자, 불발과 풍찌. 자, 불발 풍찌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공속으로 좀 밀어붙이겠다, 요런 의도가 보이죠. 자, 이 맞서는 뽑시 선수 풍나풀과 불의향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뽑힌 선수의 마지막 픽은 보이죠? 암사막으로 이공성 리더를 가져가겠다, 요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자, 심양호 선수의 선택은? 이거 공속발로 밀려가지고 CC에 유린당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 자, 선택 잘해야 돼요. 물팔러와 블라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암사막 나오고 풍사막, 풍사막 혹은 물팔라 벤 예상해 봅니다. 블라클을 의외로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블라클 벤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자, 물팔라 블라클 풍사막 셋 중 하나 벤을 예상해 보고요. 자, 뽑힌 선수의 몹 중에서 어떤 걸 벤할지. 심야 선수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다섯 마리가 전부 짜증나. 자, 과연 심야 선수의 벤은 풍나클. 폭탄 하나를 배납니다. 일단 속리더에서 딸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공속 차이로 유린을 당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어떻게든 버텨내야 돼요. 저항이 뜨든 면역이든 절망이 잘 뜨든. 아까처럼 블라클이 캐리할 수 있어요. 절망으로 지명적으로 지명적으로 불의왕이나 암사막 하나 도발 걸고 내려왔어. 늘어줘야 되는데 못 늘었고. 자, 이거죠 암사막의 힘. 자, 쿨 밀죠. 어느 쪽이냐 암사막. 암사막의 쿨 한 번 더 주고요.
자, 이거는 지금 물팔라랑 블라클이 어떻게든 캐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저 수많은 디버프들을 보세요. 한숨만 쑥 나오지 않습니까? 자, 물팔라 어떻게든 누굴 때리든 3만 잡아라. 자, 블라클도 절망만 좀 잘 터져라. 하지만 안 터졌죠? 하나 걸어주고 반겨! 어우, 반기고 잘 터지는데 이번엔 절망이 좀 안 터지네요. 자, 스턴. 아, 이번에 걸렸죠? 물팔라랑 블라클이 최대한 패시브를 활용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절망! 절망! 노스턴. 괜찮아요. 아직 반격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불의 왕이 좀 빈사 상태입니다. 딱 잡아주면 몰라요. 자, 환기 누가 해줄지? 암상황이냐? 암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불의 왕 스턴보다는 암사막이 2번 스킬이 좀 유용할 것 같아. 자, 저항. 자, 할아버지 저항 떴죠? 이제 사막은 사망할 것 같고, 풍사막. 물팔라가 좀 빨리 사망하면 아쉬운데, 불의 왕이라도 빨리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부려볼 만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불행 사망. 자, 3대2. 이제 뭐 풍사망은 사망할 것 같고 3대1인데 블라클이 얼마나 캐리를 해줬냐. 지금 암사막은 지금 블라클에 대한 힐러입니다. 힐러에 힐러. 얘다 힐 먹어라. 자, 부비해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오히려 절망으로 암사막은 스턴시키지 않는 게 좋아. 자, 블라클 지금 뽑히셔서 당황했어요. 자, 얘다 힐. 아, 때리시는데. 자, 힐. 자, 예. 반겨! 절망까지? 사망! 자! 옛다 힐! 어이, 마이크 드십시오. 자, 20% 힐! 자, 지지! 자, 마지막 세트에서? 아, 마지막 세트가 아니구나. 4세트에서? 드디어, 바코드 3팀의 첫 승이 나왔습니다. 뽑신 선수, 길마의 위험을 내세우지 못하고, 평 길드원에게 치욕적인 패배. 한동안 바코드 내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수도.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3대1. 자, 바코드 3팀이 1세트를 따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나무 선수. 자, 싸이라는 닉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바코드 3팀의 곰 선수. 어? 이미 시작했네? 잠시만요. 자, 예, 죄송합니다. 뱀픽이 좀 먼저 시작했는데. 자, 풍사막 선픽에 암드나 물팔라 나왔어요. 자,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바로 현 시즌 4위. 자, 암신수 비팔라. 암신수가 떴습니다. 나무 선수 이에 맞서서 풍호공 오공피 오공불뱀. 자, 이거 나무 선수의
이게 푸어봉이 예능픽일지 혹은 새로운 전략의 효시가 될지. 자, 일단 암돈을 배냈고 풍사마 배냈습니다. 푸어봉이 이번에 버프가 돼서 상당히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거 해제 혹은 비팔라 밴을 해야겠죠? 아, 쿨을 밀어야겠죠? 자, 암신수 해제 쿨 밀었고요. 자, 불뱀의 타겟팅은 비팔라 50 방광으로 들어가면 바로 사망하게 할 수 있었는데 못했고, 불면 어떻게든 타겟팅을 하고 있죠? 이거 면역 안 끊기게 바로 또 써주냐? 한번 잡습니다. 자, 비팔라 턴 한번 잡을 것 같아요. 도발 한번 걸어줄 것 같은데. 자, 한번 도발. 면역 한 턴 아꼈기 때문에 도발이 걸립니다. 자, 무조건 본인한테 암만 때려봐라. 죽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 자, 이제 여기서 블리츠가 턴 한번 터져. 이렇게 터지면은 자, 뒤집을 수 있어요. 한번 더. 야, 폭주예요. 잠시만요. 지금 블리츠가 폭주입니다. 자, 이거 폭주 블리츠가 나왔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어요. 비빌 수가 없습니다. 폭주로 비빌 수 있겠네. 자, 폭주 블리치 신선하죠? 하지만 비팔라 사망. 환기 주고 막 걸어주고 암신도는 또 반격이에요. 자, 푸공의 오지랖. 아까 걸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망. 자, 실레나에서는 신수동의 높은 체력도 소용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승. 자, 바로 두번째 경기. 자, 지금 곰선수의 뱀픽이 나쁜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룬작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뱀픽 굉장히 못해보이는 느낌이 들 뿐, 지금 곰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뱀픽도 신선하고. 예, 이거는 예, 정말 채팅창에서 보인대로 한 게임 따내도 칭찬받을 정도의 점수 차이긴 해요. 그래서 곰선수가 그 높은 티어 상대를 할 때 좀 좋은 블리치 같은 이 좀 운빨 몹들을 픽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도 블리치 많이 터졌으면 이겼어. 그런 게임이야, 이 게임. 자, 블리치 또 왔죠? 자, 많이 터지면 이겨요. 무조건 많이 터져야 된다. 암신수 같은 경우는 그 스킷 선수가 좀 쓰다가 버렸죠. 스킷 선수가 암신수 쓰다가 그 저보다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자, 빈요정화 암극지 비단파티. 자, 암든 암신수. 자, 이거 자, 암극지 이거 한방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조합. 빈요정으로 지금 블리치로 원컵 내냐 암극지로 원컵 내냐. 자, 뭐 어느 쪽이 원컵 나더라도 남은 하나가 부려볼 수 있는 그런 조합. 자, 바로 실드 났죠? 이거는 빈요 한번 아, 공업을 일단 막네요.
반지 한번 주고 반사 데미지가 어마무시합니다. 아 방금 안 걸렸죠? 다시 지나요? 플라딘 때문에 재우겠죠? 자, 이러면 이제 공업에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자 블리치 한 방에 잡아 주고요. 자, 암신수 너는 깨어봤자 아무런 보탬이 안된다. 위협이 안된다. 암신수 정말 하는 일이 없네요. 어? 근데 반격을 잘 터지네? 좀 잘 부비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아직 암극지에 한 방 있습니다. 암신수가 광역에 한번 뿌려주고 거기에다가 암극지가 이 원기용 모은 걸로 한 방 잘 때려주면은 싹 부비 볼 수 있어. 그거 한 방만은 노려봅시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몰라요. 지금 쿨밀이 없거든? 2번 스킬은 언제든지 살아있어. 한 방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방 기대해봅시다. 자 빈요정 심판의 빛으로 자 심판의 빛도 빠졌어요. 자 암극지 아 공각? 공각 걸렸네요 근데. 자 하지만 공각이 걸렸지만 다시 지어나요? 한 대만 한 대만 다시 지어나요?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안 돼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자. 이렇게 해서? 나무사에서의 승리! 세트 스코어 4대1로 바코드 1팀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바코드 1팀과 바코드 3팀 선수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바로 베스트 매치 투표를 올려볼게요. 자 오늘 보신 경기 중에서 가장 치열하거나 재미있었던 세트 경기를 투표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베스트 매치는 어느 겁니까? 어느 경기입니까? 참고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된 그 양 선수에게는 상품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참가상을 제외하고 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선수분들에게 상품을 부여줄 수 있어요. 자 투표 시작됐죠? 자 투표 시작했습니다. 투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경기 다들 어땠나요? 바코드 길드 간의 내전 어떻게 보면 훈훈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잘하기 때문에 좀 허를 찌르는 뱀픽 같은 것들이 많았어. 오히려 서로 간에 잘 알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처음 본선 경기로 이렇게 좀 오프닝이나 룰 설명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진행해보느라 좀 처음에 좀 긴장을 해가지고 진행이 버벅일 점 좀 사과드릴게요.
언더독들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다. 그쵸. 예, 오늘 경기 총평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삼게 있다면은, 길마에게 큰 코를 다치게 해준, 이 짝퉁 심야옹 선수의 분전을 볼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제가 한 말은 좀 베스트 매치 투표에 영향 끼치니까, 모든 선수들이 잘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오리 선수의 뱀픽도 굉장히 이 날카롭고 크리티컬 했는데, 이 마지막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를 했죠, 아쉽게. 이변 없었지만. 자, 대진표가 이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바코드 1팀과 바코드 3팀의 경기 중에서 바코드 1팀이 승리했고, 내일 경기는, 자, 콩코드 2팀과 스노우길드의 대결입니다. 스노우길드 하면 다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눈 밑이 시커먼 스키 선수가 속해 있는 길드입니다. 참고로 스노우길드는 개인적으로 우승 후보로도 꼽았던 크로우즈 길드를 깨고 올라왔어요, 예선에서.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제가 화면 막 전환할 때 이 좀 전환이 스무스하지 못한가요? 제가 볼 때는 좀 전환할 때마다 막 이상한 잡화면이 끼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나만 그렇게 보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좀 손을 봐야겠네. 어때요? 괜찮아? 아, 그래? 아.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 준결승과 일요일 결승 때는 그 선수분들에게만 상품을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에게도 그 다양한 상품들을 주려고 해요. 지금 25분이니까 그 9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거고요. 원래라면 오늘은 그 시청자 이벤트는 원래 없는데, 제가 살짝 맛보기로 이거 걸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이게 뭐냐면은, 그, 간담회 가서 받은 750 크린데 쿠폰이야. 750 크린 쿠폰을 걸고, 제가 토요일 날 진행할 이벤트를 살짝 맛보여드릴게. 일단 여러분들 서머주어를 켜주세요. 다들 켰겠죠? 다들 썸창이니까. 자. 서머즈를 켜시고 그걸 준비해주세요. 룬 강화를 준비해주세요. 룬 강화 15강을 준비해주세요. 예, 던전 돌지 마시고. 제가 지금 그 이 이벤트는 토요일에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보게 하는 거야, 이벤트를. 자, 제가 얘기하는 채팅 채널로 가세요. 그런 다음에 그 채팅 채널에서 룬 강화를 성공하면은 메시지가 뜨잖아. 메시지를 가장 처음 띄운 사람한테 상품 가는 거야. 오케이? 공속 제일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룬이 상관없어. 어? 아무 룬이 상관없고 15강 띄우면 돼, 메시지. 자, 준비 다 됐나요? 아니 뭐 5성 6성 상관없어요. 자, 제가 얘기하는 채널 와야 돼. 잠깐만요, 저도 준비를 할게요. 시작합니다! 고고고! 아이고. 자! 9494! 룬 강화! 15강 메시지 먼저 쓴 사람한테 성공합니다! 상품 부여합니다! 지금 제가 왜 오늘 미리 왜 말해주겠어? 어? 토요일날에 14강 룬을 먼저 준비하란 말이야. 지금 오늘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제 대회를 시청해주는. 자 떴습니다. 카라카님 자, 이분 어느 분이에요? 어느 분? 카라카님 채팅으로 아프리칸 리그 쳐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카라카님 채팅으로 쳐주세요.
해야 돼, 신축!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당연히 14강론이 있던 사람이 유리하긴 하겠지? 토요일에도 할 거니까 꼭 준비를 해주세요. 카라카님, 그, 아프리카 닉네임 알려주세요. 아프리카 닉네임. 서운? 점 서운? 제가 메이저 드릴게. 자, 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네요? 자, 이거 이벤트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어디 있냐? 어디 계시냐? 오늘은 맛보기라서 크리 750개짜리 쿠폰이 단데 토요일 일요일은 이거보다 더 큰 상품이 나갈 테니까 다들 기대해 주세요. 어? 이건데 여러분들한테 질문, 그 오늘 참가하신 분들한테 질문 드리는 건데 14강은 다들 준비했어요? 이거 잠깐만 내가 친출해야 되나? 아 서훈님 아 서훈이 여기 계시네. 자, 9시 30분이네요. 예. 방송 시작하고 딱 1시간 반 만에, 자. 아, 이것도 있구나. 내가 이것도 준비해놨는데 이것도 안 했구나. 8강 2경기. 요런 텍스트도 준비를 하는데, 예. 자, 투표 다들 끝났나요? 자, 마지막으로 1분만 더 합시다. 투표 다들 참가해주시고, 추천도 좀 해주시면 좋고. 메시지는 안 뜨지만 감사 자 투표 1분만 더 하고 오늘의 베스트 매치 선정합니다. 어디 보자. 저기 서훈님 아 서훈님 맞죠? 잠시만 제가 쿠폰 번호 불러줄게. 쿠폰 번호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쏩니다. 자, 메이저 채팅으로 적어 드렸고요. 그리고 투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투표 결과 나왔나요? 자, 베스트 매치 나왔습니다. 자, 베스트 매치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럭키갓 뽑신 선수 대 심양홍 선수가 90표로 오늘의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스트 매치를 해주신 두 명의 선수 뽑신 선수와 심양홍 선수에게는 추가로 문화상품권 상품이 부여될 예정이니까 예, 두 분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따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바코드 원길드는 우승을 하고 나면 우승 후에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머조 월드 아레나 길드 배틀 8강 첫 번째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다들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연속해서 하루 걸러 8강 경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내일 경기는 야삐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예, 내일 경기는 그 콩코드 ET 대 스노우 경기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8시 저녁 8시에 똑같이
오늘이래. 내일 8시? 똑같은 시간에 시작할 거니까 다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진행, 해설, 잡무 등등을 맡은 BJ 심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